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부터 5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생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혀서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린 자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복되고 좋은 소식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택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이 땅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를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하사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씨인 교회로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범죄자들을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다윗의 언약으로 주어진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도는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길이 아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란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쉼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자이기에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누구라도 안식일을 지킬 경우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은 쉼을 누리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쳐서라도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정성이 과연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종국에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가 인생의 전부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복을 추구한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